오늘 함께 할 게임은요, 작품 속 명장면을 보면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신부 OST 퀴즈 드라마 편입니다. 자, 잠시 후에 유명 드라마 OST를 듣고 어떤 작품인지 아는 분은 드라마 제목을 얘기하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아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얘기하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정 씨 화난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아니. 예, 이제 몸 푸는 거죠. 비장해. 몸 푸는 거 오프닝 때 얘기했죠 여러분. 그냥 탑3. 탑3 안에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간식 게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게임을 조금 잘하는 편이긴 해서 3등 안에는 무조건 난 들어간다. 되게 좋다. 되게 좋아.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왜 긴장이 되지? 탑3 첫 번째 플레이. 이름이 빨랐어. 우석 이름 빨랐습니다. 이름이 빨랐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석. 정답이에요. 재미로 가는 걸 몰라. 우석. 우석. 정답이에요. 재미로 가는 걸 몰라. 우석. 뭐야? 맞추려고 쓴. 박서준. 유정. 유정. 이태원 클라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볼게요. 원 클라스 스? 아니면 스? 스 정확히 스? 이거는 정확히 스? 됐어. 스라고 화면에 표시돼 있었어요. 스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클라스 실패. 한해 잠깐만 뭐 신 못 떨어진 거 같아. 아니에요? 치아 빠진 거 아니에요? 자, 하네. 이태원 클라스. 정답입니다. 진짜요? 그래, 뭐가 강렬해. 작아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 빵빵. 자, 우유롤 케이크 갖고 갑니다. 우유롤 케이크. 자. 아니, 맛있게 드세요. 네, 뭐, 너무 죄송한 마음이니까 맛있게라도 먹겠습니다. 재밌게 먹는대요, 재밌게. 크림은 재밌게 먹잖아, 한혜가 또. 한혜가 재밌게 먹은 거 잘하지. 기가 막혀, 이거. 정한혜가 맛 표현을 한대. 재밌게. 최고의 시청률, 최고의 한. 맛 표현 기가 막히게. 어떻습니까? 국민들 주목. 이거 토요일에는 최고 1분이다, 무조건. 자, 지금 가을이잖아요. 생크림을 먹으니까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음악 플레이! 됐어요. 유정 됐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시 한 번. 실패. 옛날 건데. 근데 이게 막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리메이크. 이게 뭔데? 나래의 인생을 표현한 듯한 제목입니다. 넉살. 넉살. 나래로 나 인생? 야인 시대. 야인 시대. 우마적 뭐 이런 거. 우마적. 야인 시대. 실패. 태연. 태연. 내 아이디는 강남민.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았어? 너. 누나 강남민 목포 아니야? 아니 나 강남 출신이잖아. 강남에서 했어. 한 거는 강남에서 했죠. 예예예. 예. 진짜 많이 들어본 노래야 지금. 이거 완전 옛날 영. 옛날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난 누가 나오는지 아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 누가 나왔니? 장혁 선배님. 나 뭔지 알겠어. 한해 알겠어요? 힌트 주세요. 그 장나라 씨 나오는 거. 유정과 우석이 나온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20세기 소녀. 20세기 소녀. 태연의 그룹 이름이? 소녀시대. 소녀시대.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소녀. 소녀. 뭐야? 힌트입니다. 소녀. 태연. 명랑소녀 성공기. 명랑소녀 성공기. 정답입니다. 오! 야. 이게 그 노래였구나. 명랑소녀 태연 성공. 와,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태연은 여러분 음료를 골랐습니다. 마시고 싶어요. 완전 상큼해, 완전 상큼해. 탄산도 막 있고. 상큼한 이 음료 다음 누가 가져갈지. 아, 우리 유정양이 약속한 게 탑3 안에 들기거든요. 아,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아,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플레이. We are like. 키 스톱. 3 2 1. 아, 저는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우리에서 스가이 캐슬. 스가이 캐슬. 실패. 실패. 가져가요. 아, 근데 자존심 상하시네. 가져가세요. 바비큐야, 바비큐야. 비비큐. 99%. 진짜 멋있다. 진짜 스카이캐슬. 오, 정답입니다. 스카이캐슬. 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스카이캐슬. 염정아, 정준호, 이태란, 최원영, 김서영 씨가 출연한 JTBC 2018년 2019년 최고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차지를 합니다. 스카이캐슬 주워먹기 대상 신노영 씨 축하합니다. 스카이캐슬의 명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카이캐슬의 명대사.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걔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걔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걔 어디서 확 아갈머리 찢어버릴라.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찢어버릴라. 그 욕 아갈머리 닦자. 아갈머리 닦자. 수고. 아갈머리 닦자. 수고. 그냥 욕이잖아. 아갈머리를 찢어버릴까. 아갈머리 찢어버릴라. 욕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욕한테 잠깐 한 명이. 아갈머리 닥자! 그냥 욕이잖아요. 응용편. 이렇게 되면 지금 탑3 안에 두 분 다 주워먹은 분들이에요. 야,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다음 플레이. 주워먹는 거 싫어하잖아. 도망가 그건데? 아는 노랜데? 이거 친구 아니야? 그건데. 그거 제목 뭐지? 이거 노래는 아는데. 노래 아는데 누구지? 아예 몰라. 드라마를 모르겠어요. 임영웅 씨잖아 이거. 임영웅 씨. 사랑아 왜 도망가? 가슴에서 묻힌 내 소중했던 사람아. 이거 보니까 진짜 기쁘다. 사랑아 왜 도망가. 이게 두 명. 이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고. 홈씨. 네. 진짜 재미 챙겨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희극인 옆에서 지금 작가 지금 얘기 나왔어요. 재미난 오답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어려운데. 신나게 재미나게 던져주세요. 오케이. 정답. 정답 안 됩니다. 나래. 신사와 아갈머리. 실패. 아갈머리 닥자. 실패. 의식의 흐름대로. 야 잘했다. 실패. 대현. 문세윤. 신사와 아갈씨네. 실패. 뭐야? 이게 본인들 더 기분 나쁘겠어. 두 개 더 먹고 싶어. 두 개 하나 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같이 들고 싶어. 정답. 근데 모르겠어요. 우석. 신사와. 도전하는 거야? 도전한다. 웃기려. 도전해. 아가씨. 뭐야? 정답입니다. 소중했던 사람. 나 진짜 놀랐어.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왁스 뮤지엄. 자, 케이크로 갑니까? 음료로 갑니까? 음료 하겠습니다. 아, 음료로 선택합니다. 음료. 근데 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신사와 아가씨네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 아, 안 돼. 부족해요? 오케이. 네네. 저 질문이 질문 있어요. 예. 네. 네. 그럼 그 전에 뭐 맞췄을 때 개인기를 하는 건가요? 개인기. 개인기? 예. 지금 먼저 해. 걱정 안 하고. 이게 지금 빨리 솔드아웃 될까 봐. 승부욕 있어, 승부욕. 불안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두개도전 쉽지 않네. OST. 쉽지 않네. 도현 씨, 네. 남의 거 만지지 마시고. 도움 드리는 거예요? 남의 거 왜 만져? 도움. 플레이. 유정! 추노? 아, 그 느낌이다. 실패! 플레이! 박성기의 노래 부르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넉살! 넉살! 각시탈! 정답입니다!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음악 플레이! 정호! 뭐지? 세윤!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쾌도 옹길동. 잠깐만. 잠깐만.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쾌도 옹길동이잖아. 세윤! 실패! 킥 발랐어요. 쾌도 옹길동. 정답입니다. 이 노래. 주사 먹으려고 하네. 통아저씨. 가져갑니다. 이게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뒤에 태연 씨가 립싱크하는 모습까지 걸렸어요. 아주 명작이 나왔습니다. 통아저씨 만약에. 유정님도 급하셨나봐 이번에. 소리 불렀는데 안 들어주시네. 쾌동길동 주술라고. 스가이 캐슬. 실패. 아 근데 자존심 상하시네.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진짜 멋있다. 실패. 킥 발랐어요. 쾌동길동 주술라고. 네, OST 플레이. 파운스. 힌트. 두근. 세윤. 컷. 두근두근 로맨스. 그런 거 아니야? 노래 제목은 두근두근이에요. 아, 그래요? 드라마 제목. 힌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네.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장소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네? 장소요? 누구? 이 장소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님 너무 광범위한데요. 감독 스텝, 감독님들, 여기, 제작진. 여기? 촬영. 유정? 유정. 프로듀서? 실패. 세윤! 세윤. 프로듀사. 정답입니다. 프로듀사. 정답입니다. 어떻게? 유성 어떻게요? 아니 그걸 가져가. 하나만 가져갑니다. 다음 OST. 저걸 뭐야? 유선 씨 화 많이 났는데. 아니야. 이 장면 오랜만입니다. 아하, 아이고. 야, 이게 나왔네. 가짜 사탕. 아이고. 이거 나왔어요. 가짜 사탕. 자, OST 플레이. 추노. 추노만 계속 얘기를 해. 집착이 있어, 집착이. 안녕히 계세요, 추노네. 집착이 있어. 낚였어. 나한테 낚이지 마요. 인생 드라마. 아니, 자꾸 이리야 하시고 막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 아무 생각 없었어. 아 그래요? 플레이. 선생. 선생. 선생 살릴 수 있을까? 하얀 거탑. 실패. 아. 본인도 낚이면서. 몰라. 슬기로 의사 생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슬기로 의사 생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유명한. 뭔가 나래. 유명한. 심장이 뛴다. 아니 그거 이름이 뭐? 심장. 뭐 심장 영어로. 뭐 심장 영어로. 나래. 나래. 뉴하트. 정답입니다. 뉴하트. 아 뉴하트 나 출연했는데. 친구들이 짝꿍 그려달래. 정말? 나 커서 만화가 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그린 거예요. 삼세 퍼포먼스 하는. 삼세 퍼포먼스 하는. 오! 단발자. 오! 삼세 퍼포먼스와 함께. 좋습니다. 오! 아, 이걸로. 성공. 아, 이렇게 되면. 유정의 원했던 두 개 다의 꿈은 점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야 김동영과 유정. 야 아까 오프닝 할 때 탑 3 안에 무조건 들겠다라고 약속했고.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승부욕이 생겨요. 어 올라가. 원래 잘하는 분이 여기까지 오면 저도 뭐 뭔가 승부욕이 생겨서 한번 이겨볼게요 오늘. 결승전 음악. 도깨비인 줄 알았다. 모른다 모른다. 가능성 있다. 공주님 로꼬? 공주님 이게 누구지? 왕자님 왕자님 왕의 궁 궁 말하면 아 유정! 잠깐만 잠깐만 유정 아 잠깐만 잠깐만 유정 아람브라의 궁전 실패 동현 동현 아람브라하의 궁전 실패 유정 아람브라 아람 실패 말렸다 말렸어 어떡해 완전 말렸어 자 지금 다 왔어요 다 왔어 아라브라함 네 아라브라함의 궁전 뭐 자꾸 함이 나와요 실패 함 빼세요 아람 유정 유정 아람브라하 궁전의 추억? 99% 정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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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의 추억! 실패! 아, 뭐야! 왜, 왜, 왜? 유정! 유정!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궁전의 추억?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맞다. 천천히. 맞다. 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부예요? 부예요? 그... 부. 아람브라. 유정이야. 천천히 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공정했어? 공정했어? 아. 정답입니다! 어, 드디어 우리 유정양이 먹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를 극적으로! 아, 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두 개 다 먹기를 원했지만 너무 맛있었구나. 맛있어요. 아유.